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어느 날 북한 대표가 서울에 오기로 결정된 뒤 박 대통령은 류혁인 비서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서북 청년의 사람들은 때리는 것도 잘하잖아. 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에게 얘기해서 달걀 좀 던지라고 해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건도 있어야 회담이 잘 되는 거야. 영락교회 신도들은 북한의 적십자회담 대표가 서울에 올 때 던지기 위해 달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을 정보부가 알고 사전에 막아버려 실제로 달걀 던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는 1972년 7.4 공동성명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친서의 주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 무드 속에서 국군 지휘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북 무장 대치 상황에서 전개되는 오늘날의 대화 속에서 국군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될 것 같다. 이제 대화 있는 대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국토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화 있는 대결은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대화 없는 대결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만에 일이라도 대화가 곧 평화나 통일을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동요하거나 아니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자신과 자각과 단결로서 결집된 국민의 힘이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줘야만 할 때인 겁니다. 둘,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적 정통성과 국가 기본 정책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이 성명이 북한 공산 집단을 합법 정권으로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유엔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는 우리의 통일 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에 하등의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환상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공동성명의 발표는 대화를 모색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그 성과 여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그들이 약속한 바를 성의 있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동태에 더욱 큰 경계를 견지하면서 각기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내실을 강화함으로써 국력 배양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넷,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해서 국군의 감축이나 유엔군 철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돕기 위해서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력 행사의 포기를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는 유엔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섯, 이런 때일수록 군 지휘관 여러분은 더욱 긴장하여 마카 장병과 더불어 대공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며 국방력 강화에 일각의 소홀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2년 10월 16일 이날 오후 6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에게 다음날 박 대통령이 발표할 비상조치의 내용을 통보했다. 김 총리는 이 내용을 앞으로 24시간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청했다. 하비브는 수시간 뒤 미 국무성으로 긴급 전문을 보냈다. 이 비상조치는 박 대통령에게 적어도 12년을 더 현직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 기간 중 반대와 불만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로 변모할 것이다. 박 정권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국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쓴 두 개의 한국이란 책에는 하비브 대사가 대사관 측이 박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지 못한 데 대하여 화가 났었다고 썼다. 그는 박 대통령이 비상조치의 발표일을 잡은 것도 미국을 바보로 만들기 딱 좋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3주 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켰지만 미국은 개입할 수 없었다.
마르코스와 박정희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시점을 잡았다. 닉슨은 베트남전 휴전 협상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닉슨은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해 치닫고 있는데 마르코스나 박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말썽거리를 만들 여유가 없었다. 합의부는 전문에서 가장 강경하고 즉각적인 조치만이 박 대통령의 예정된 비상조치를 막을 수 있지만 다음 몇 시간 안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서 그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극히 우회적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건의했다. 미 국무부는 합의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에게는 다음과 같이 항의하도록 훈령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역대 한국 정부, 특히 현 정부에게 제공했던 지원과 희생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또 합의부에게 지시했다. 만약 귀하가 미국은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국내 문제이므로 결정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답하라. 미 국무부는 비상조치에 즈음한 박 대통령의 성명서가 미중 화해와 이에서 비롯된 국제정세의 유동화를 비상조치의 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김동조 주미 한국대사에게 항의하여 이 대목을 빼도록 요청했다. 당시 미국 CIA 지부장은 존 리처드슨이었다. 그는 1969년에 부임하여 1973년까지 근무하면서 3선 개헌, 대통령 선거, 남북회담, 유신 선포를 경험했다. 부임할 때 그는 이미 56세였다. 대머리인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여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CIA의 전신인 OSS에 몸담았던 베테랑 정보맨이었다. CIA 부장을 지낸 윌리엄 콜비, 리처드 헬름즈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는 그리스 정보기관을 조직, 훈련시켜주고 자금을 대주는 일에 관여했다. 리처드스는 1960년대 초반 싸이공주제 CIA 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고딘 DM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동생으로서 정보기관장이던 고딘 누와 친했고 반 고딘 DM 장성 그룹과도 연락관을 두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사인 헨리 캐보트 로지가 고딘 DM 제거 공작을 시작하자 리처드스는 이에 반대하다가 로지의 요구로 본국에 소란됐다. 미국이 불만에 찬 장성들을 지원하여 일으킨 고딘 DM 제거 쿠데타는 고딘 DM과 동생 고딘 누의 피살을 불렀고 베트남의 지도력 부재를 초래하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리처드슨 지부장은 합의부 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우락 정보부장이 지휘하던 유신 준비 작업을 미리 알았음이 확실하다. 박 대통령, 이우락 그리고 한 군 정보기관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비상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며칠 뒤 리처드슨 지부장은 군 정보기관장을 만나러 왔는데 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었다고 한다. 이우락 정보부장은 정홍진과 자신이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리처드슨을 통하여 미리 미 CIA에 통보하여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1950년대 주미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친했고 자신의 출세에 있어서 그쪽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던 이 부장이 리처드슨 지부장을 바보로 만드는 보안작전을 쓴 것 같지는 않다. 합의부가 유신조치에 대해서 하루 전까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1972년 10월 17일 이날 아침 박 대통령은 최규하, 박진환 등 특별보좌관들을 서재로 불러 저녁에 발표될 비상조치 발표문을 읽고 있었다. 이우락 부장이 들어오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문 중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이번 조치의 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내가 뭐 거짓말했나? 미국 놈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뭐 답답해서. 김정연 비서실장도 각하 그 대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 빼줘. 좀 있으니 일본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그것도 빼줘라고 말했더니 혼내놓기노 곤약구다 라고 중얼거렸다. 유신 선포로 알려진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은 비상조치를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열흘 이내에 새 헌법안을 공고하며 그 한 달 이내에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박 정권은 전국 비상계엄도 선포했다. 며칠 뒤 새 헌법안도 계엄하에서 찬반 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이는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나는 입사 2년짜리 기자로서 이 뉴스에 접했을 때 그야말로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요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회 해산이라니. 5.16 군사혁명은 윤보선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할 정도였고 서울 시민의 과반수가 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혼란이 무르익은 가운데서 일어났었다. 10월 유신은 그런 가시적인 요인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박정희의 독재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유신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그 후 7년간 박 정권을 따라다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읽은 특별선언문에도 왜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에 대비한 한국의 체제정비 필요성, 파쟁을 일삼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만으로는 헌정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박 대통령의 다른 연설과 비교해서 이 연설은 내용상 힘이 없었다. 다만 끝부분의 한 줄이 그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낼 정도였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이날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그 직후 박 대통령은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이 친구들을 잡아놓고 철저히 조사해라면서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세규, 조윤형, 조연하, 이종남, 강근호, 최영우, 박종률, 김한수, 김노경, 김경인, 나석호, 김상현, 홍영기,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강창성은 박 대통령이 한 사람씩 짚어가며 문제점과 비리를 이야기했다. 나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 김상현, 조윤형, 이세규는 온건하니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세규하고 조윤형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잘랐다. 김상현은 그대로 넘어갔다가 한 달 후 유신 비판 발언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군부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이 야당 의원들은 주로 김영삼, 김대중의 측근이었거나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폭로한 이들이었다. 비리 혐의라고 했지만 박정희의 사감이 많이 게재된 수사지시였다. 수사관들은 김대중의 자금 출처와 조직 계보를 대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이때 일본에 나가 있던 김대중은 국내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자기 수첩에 1972년 12월 19일자인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김상현, 너무 아파서 만원까지도 자백, 나의 정치 자금 캐는 것, 안방까지, 부의금 명단, 운전사 고문, 조윤형 태도 의원, 나에게 격려, 옥두제일강, 이태구씨, 전라고문. 1972년 10월 21일, 박 대통령은 사이공에서 귀임한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를 면담했다. 하비브 대사는 사이공에 가서 베트남 휴전안을 가지고 와 베트남의 티우 정부를 설득하고 있던 키신저를 만나고 온 뒤였다. 하비브는 박 대통령에게 막바지에 접어든 베트남 휴전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휴전안에 침략자인 월맹군의 철수는 규정하지 않고 외국군의 철수만 규정한 것은 불공평하다. 월맹과 베트공과 베트남을 묶는 연립정부 안에 성격이 애매하다. 국제감시에 대한 규정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이 안은 공산당의 침략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어 베트남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티우 대통령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에 대해서는 강한 힘만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안대로 휴전이 이루어지면 베트남은 1년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1972년 10월 23일 주 베트남 한국대사 유양수는 본국의 훈령으로 일시 귀국하여 1차로 박 대통령에게 베트남 휴전 협상권을 보고 올렸었다. 이날 새벽 김정년 비서실장으로부터 유대사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오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은 하비브로부터 통보받은 휴전안을 유 대사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걱정을 티우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유 대사는 박 대통령이 합입으로부터 받은 휴전안이 자신이 그 며칠 전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첩보 내용과 너무 달라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유신 선포 7일째인 박 대통령은 무척 수척해 보였다. 그는 연신 담배를 피워가면서 2시간 반 동이나 걱정과 다짐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다 좋지만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미국의 국론이 저렇게 분열되어 수습을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유세계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코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을 보라. 자주국방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효율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가 유신 선포를 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자기 말에 취해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유 대사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보니 재떨이에 담배공초가 수북했다. 1972년 10월 27일 이날 박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은 유신 선포를 만들어낸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담하게 밝힌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춰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의 쿠데타인 이번 조치를 10월 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최규하가 좌장으로 있던 특별보좌관 일동이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다. 이 장명에 주로 관계했던 분은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철학자 박종홍, 임방현 두 특보였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는 문구에서 유신, 또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서 나오는 하며유신에서 유신을 따왔다. 유신이라 하면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성공한 근대화 개혁인 명치유신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어 아무리 중국의 고전을 들먹여도 일본적인 것, 무단적인 것, 따라서 비민주적인 것이 연상됐고 이것이 일본 육사 출신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 중첩됐다. 유신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공통된 가치관으로서 뿌리내리기에는 너무 고루하고 딱딱한 명사였다. 유신의 모토인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는 박 대통령의 뛰어난 장명이었지만